라고 신경질이 많으신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역할을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엄마 역시 떠올리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엄마가 나 5학년 때나 공부 잘했는데 막 그런 얘기 저희 엄마도 하셨거든요. 학생회장 했었는데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취미로 막 20대 때막 옷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미싱을 막 돌렸거든요, 집에서. 갑자기 막 화를 내셨어요, 미싱 돌린다고. 그 의미도 알것 같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삶이 여기서 또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를 계속 떠올리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여성에게 부여되는, 지금까지도 되게 여성의 일이라고 부여되는 그런 일들이 어떤 제가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활동하다 보니까 정치 안에서도 되게 전면에서 드러나는 것이, 어떤 이 노동의 가치를 좀 부여하는 것이 어떤 정말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네,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영화에서 심상정 대표님이 기억에 가장 남는 장면이나 그런 게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남한 전쟁이야. 남한 전쟁이야. 그 말이. 제가 많이 했던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이거 책 봤을 때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안 돼. 노회찬 대표님이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 한 두세 쪽 넘기는데 재미없었어요. 수기 같았어요, 그냥.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의문방어를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영화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59년생인데 80년생 이제 공감이 크게 하셨어요? 예, 전제 삶이거든요, 저게. 너무나 그큰 공감이 가서 아까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아, 지금 여기 90년생도 있고 82년생도 있는데 그럼 59년에서 지금 82년이면 몇 년이야 이게? 23년이 지나도 여성들의 삶이 뭐 달라진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오늘 위로받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엄마 나오는 장면이 이제 늘 우리 때는 결국은 친정엄마 도움이 없으면 아마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뭐 이런저런 뭐 어린이집은 있었지만은 뭐그 외에 돌봄이라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한테 엄청 욕을 먹으면서도 엄마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엄마랑 무진장 싸웠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는 특히 엄마가 딸을 절대적으로 응원하는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됐어요. 나는 엄마한테도 응원 많이 못 받아. 결국은 신세를 졌지만은 맨날 구박덩어리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고단해도 힘들고 고단해도 이제 아이, 뭐 남편, 뭐 시부모 뭐 이런 거 가지고 또그 걱정하면서 친정엄마가 이렇게 물론 뭐 딸을 위해서 하는 얘기였지만 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엄마는 매우 모든 여성의 엄마로 이렇게 그려져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마냥 앉아서 이렇게 울면서 잠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밤.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많은 여성들이 사실상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비슷한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고 혹은 되게 먹먹하고 이런 막막함을 느낄까라고 했을 때 아까 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여성들의 삶이 나아진 것 같으면서도 그게 되게 더뎠다라는 거를 영화를 보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강미정 활동가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단체 활동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정치하는 엄마들의 등장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모시고 싶었던 건 오늘 영화 개봉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기사화도 됐는데 예매율이 지금 현재로 이 영화가 1위래요. 근데 별정 테러를 엄청 막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사실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엄마들이 무슨 정치를 하냐라는 식의 어떤 비하적인 댓글들이라든지 그런 반응들이 똑같이 비슷하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 보면서 되게 속상하게도 느끼셨을 것 같고, 또 당사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삶을 더 늘어내기 위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겠다라고 결심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걸까요? 자, 말해주세요. 그런 좀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직접 그런 사람 대면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악플이나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사실 잘 모르겠고요. 생각은 다행이에요.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에 나왔는데 갑자기 엄마 되는 순간 이제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고립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엄마라는 존재는 어떤 정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고 논의의 어떤 대상이고 당연히 모성의 힘으로 아이를 잘 키우는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받아들여졌잖아요. 저희 엄마가 와. 근데 그 집에 그 똑같이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꿈꾸다가 이제 육아나 어쩔 수가 없이 뭐 임금 격차나 그런 것 때문에 누가 한 명이 이제 그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하면은 결국 여성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거대한 규칙은 많이 변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게 결국 여성이 이제 집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구조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게 되면 굉장한 그 산후 우울증, 육아 우울증 같은 걸 겪게 돼요, 여성들이.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사람은 누굴까? 근데 흩어져 있었어요. 저도 그냥 저 혼자만의 문제고,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하면서 자신감도 없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엄마들의 모임을 가게 됐고, 완전 터져 나온 거죠. 근데 너무 모두 공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대로 이걸 좋은 추억으로 남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 변하게 해보자, 우리가 주체가 되보자 하면서 결국엔 바뀌어야 될 게 정치고, 그거를 어떤 그 정치를 바꿀 사람은 우리 당사자인 엄마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엄마들이 하는 일에 모든 일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뭐 교육이나 보육이나 뭐 주거 문제 다 그 육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야말로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진짜 가장 잘 알고 있고 진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된 거였는데,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진짜 매일 진화하는 것 같고 매일 감동이 있고, 그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내뱉는 그런 그 어떤 그 화력 같은 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국회 회관에 돌다 왔어요. 아동 생명 안전법 좀 통과시켜 달라고. 그 유가족 부모들하고 지금 같이 그걸 하고 있는데, 되게 거대한 공안이라 생각했는데 한발 한발 그냥 인사하고 노크하면서 좀 이것 좀 통과해 달라고 이런 진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냥 평범한 엄마들이에요. 근데 4시 되면 가야 돼요. 아이 하원 해야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재밌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영화에서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김지영 씨가 이제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그 제안을 받고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엉켰던 게, 제가 이 오늘 행사에 같이 와주십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몇 번을 계속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찬 엄마들에서 호칭을 언니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도 언니라고 부르는데 언니 제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아, 제가 이거 아닌데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 누가 있고 막 얘기할 때 이게 저는 그래서 영화 보면서 많이 겹쳤고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 자리에 두 분을 모시면서 심상정 대표님의 예전 인터뷰 기사들을 막 봤어요. 이제 덕질하는 게 취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상정 덕질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슬펐던 게 어쨌든 저희가 그 정의당이 지난 대선 당시에 소위 그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약들을 많이 냈다라고 평가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그 대표님도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엄마도 생각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본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아들 스스로가 감수해야 할 일이 많게 했던 엄마인 것 같다. 항상 미안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뭐 다른 직업들도 특히나 그렇지만 대부분 남성들로 이렇게 가득 차있는 정치에서 꿋꿋하게 그리고 그렇게 바쁜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엄마라는 역할이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때 뭐 네 그게 어떠신지 또 어머니 욕을 저 어머니 안 계시죠? 네. 아이 때문에 많이 울었죠, 뭐, 저도. 이러면서. 뭐, 저라고, 저 구조와 질서 속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또 우리 세대는 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친정엄마가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경찰에 쫓기고, 수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노동운동 하던 때니까 모든 게 못마땅했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노동운동 하러 다니는 것도 못마땅한데 아이도 챙기질 않고 또 뭐 먹고 살 대책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주탁을 했거든요. 제가 지방에 근무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금속노조 사무처장 할 때는 부산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게 되는데 요즘은 주말에 일정 별로 없습니다. 전부 주중에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부 주말에 뭐 워크숍도 많고 교육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올라와서 늦은 시간에 올라와서 아이를 데리고 자고 토요일 날 또 어느 지방에 수련회를 갔다가 다시 또 집에 와서 아이하고 있고 일요일 날 또 어디 가서 강연을 하고 와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부산을 가는 식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애 데리고 자다가 이제 살짝 일어나서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하다가 애 눈을 이렇게 했는데 애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숨 죽여서 아침에 엄마 가는 시간을 아는 거죠. 그때 이제 힘들었죠. 아 갑자기 오늘 이게 눈물바람이 나서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부터 부산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울면서 갔다.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아이가 엄마병 걸렸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화를 내실 때 아이가 엄마병 걸렸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많이 힘들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아이가 잘 컸어요. 제가 요즘에도 우리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봐라 엄마가야 예? 일 안 하고 집에 있었어 봐라. 어? 네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었겠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아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아주 행운이죠. 저희 남편이 이제 집에 있잖아요. 집에 제가 일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도 제가 이제 결혼을 93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나? 좀 세월 가는 것도 몰라. 한 25년 정도 됐, 26년 됐죠. 작년에 25년, 26년 됐는데, 그러니까 26년의 절반 동안 그, 투쟁을 했죠. 그래가지고 절반 동안은 정말 이렇게 제가 김지영이 안 되려고 정말 몸부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남편한테도 저 뻥 뚫린 가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자기 꿈이 있고 또 자기가 하고픈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구조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저 대신 남편이 아이를 이제 맡게 됐었거든요. 아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저씨가 김지영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같이 가자고 할까 하다가 제가 일부러 이야기 안 했어요. 표정 제일 밝게 웃으셔가지고 방금까지 모르셨는데 네. 아, 이제 시간이 진짜 네,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없네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우선은 그 심상정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상영회 열면서 저희가 정의당 현수막을 또 여기 앞에 걸었어요. 그 82년생 김지영을 안아주겠다, 응원하겠다라는 문구였는데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혹은 이들이 더 많이 웃기 위해서는 정의당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기 올 때까지 많은 이제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 때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제가 여성이고 엄마이고 엄마라는 그 고비가 마지막 고비였거든요. 그 앞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 저를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돌파를 해온 것인데 그래서 정말 그 정치가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성들과 관련된 정책에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뭐 이렇게 포퓰리즘 경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아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제 대선 후보들이 육아 휴직 기간을 막 연장하는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승민 후보 같은 분은 육아 휴직을 3년을 이렇게 연장을 하는 안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가서 부인이 직장 생활 안 해보셨죠? 말했더니 움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육아 휴직하고 육아휴직 한다는 것은 그냥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직장이 3년 육아휴직하고 그 자리가 보장되는 직장이 있을 거며 아까 김지영 씨도 그랬지만 저희가 그 이렇게 진짜 전쟁같이 1년 육아휴직할 때도 얼마나 전쟁같이 삽니까?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다리가 후달리고 자신이 없어요. 3년 동안 애엄마로 이렇게 살다가 다시 복직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기간 연장이 아니라 기간도 뭐 좀 연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육아휴직을 최소한 엄마든 아빠든 3개월 이상은 부모가 누구 부모가 3개월 이상은 반드시 이 육아휴직을 쓰도록 예를 들면 1년 6개월이면은 그 중에 아빠가 3개월 이상을 반드시 쓴다든지 엄마가 3개월 이상을 쓴다든지 그래서 이게 파파코토제라고 했는데 주로 왜냐하면 지금도 아빠 육아휴직이 다 보장돼 있지만 그거 뭐 늘어나고는 있어요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도 이제 멀었어요 멀었고 제가 덴마크를 몇 년 전에 5년 전인가 갔을 때 거기는 여성들이 그냥 착 직장 다니고 남성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코펜하겐에 매주 아빠들이 유모차 끌고 이렇게 모여요. 작년에 TVN에서 촬영할 때 제가 그 아빠들 모이는 모임에 같이 가서 촬영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서 아빠들이 이렇게 즐거운 일을 왜 나는 덴마크 이렇게 즐거운 일을 왜 여자들만 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야, 이 나라 남자들은 왜 이렇게 쿨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직장에서는 남편이 그러니까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때는 승진의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의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 승진의 인센티브를 줘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상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정치가 의도하고 정치가 의지를 가지면 또 이걸 우선순위로 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숙명이고 이거는 59년생부터 시작해서 지금 90년생까지 불변의 덫으로 이렇게 저는 정치가 바뀌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고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제가 작년 대선 때 그래서 공약 1호 공약을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명명해서 제가 1호 공약을 냈는데 이 육아휴직을 여성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 노동 문제로 보고 또 우리 정치 사회 기업의 문제로 보고 이렇게 보는 그런 이제 법안인데요. 여기에 제가 별칭을 슈퍼우먼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우리 캠프 내에서 일주일을 싸웠어요. 여기다가 슈퍼우먼 방지법 하면 여러분 다 들어오죠? 무슨 얘기인지. 그냥 말만 봐도 들어오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네이밍 하는데 일주일간 싸웠다니까요. 우리 캠프에서. 제가 관찰을 시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 관찰시켰다. 네. 보통 그 명사회자의 요건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목답게 행사하는 거. 근데 이제 시간을 칼같이 지키면서 제목답게 행사를 하고자 제목에 관객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남은 시간이 결국 7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질의응답이라기보다는 오늘 어떠셨는지 좀 이 상영에 같이 참여하게 된 계기와 어떠셨는지 짧게 얘기 나눠주실 선착순 두 분을 찾습니다. 네,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네, 네, 혹시 손, 여러분, 네, 네, 그러면 일단 손 드신 분 먼저 드릴게요.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잘 나와요. 안녕하세요. 90년생 황현지입니다. 얼마 전에 레슨을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07년생 친구한테 공부 열심히 해서 시집까지 말라고 엄마가 얘기하셨다는 말을 듣고 아직까지 많은 게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는 교대를 나오셨고 아마 저 영화 속의 김지영의 언니 아영 김아영처럼 고급 여성 인형인데도 물론 이제 교대를 가는 여자들이 고급 여성 인형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교대가 육아휴직에 보장되는 거의 유일한 전문 인력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육아휴직 3년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아무래도 자기 적성과는 상관없이 내몰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심상자 대표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정치나 제도가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다녀오셨다는 말을 듣고 지금 무척 기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담원이세요? 아니요. 아, 그럼 이제 당대표 하면 되겠다. 저희가 오늘 선발 82년생 김지영 소설 중 그럼 주변 친구분들한테 드리면 좋겠다. 네. 자, 이제 여러분 책 한 권이 남았습니다. 자, 뒤? 네, 그럼 저 맨 뒤, 네,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7년생 산몰이고요. 저는 사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보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내가 이미 아는 내용일까봐 안 봤고 영화를 보면서도 사실 내가 아는 내용이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 내가 알지만 더 알아야 되는 삶이구나를 많이 느꼈고요. 사실 공유가 나오는데 공유가 막 울면서 나랑 결혼해서 너가 이상해진 게 아닐까 걱정이 됐다 이러는데 그 정유민 배우님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니야, 나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그 긍정한 게 너무 인상 깊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심상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치가 바꿀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여성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쉴 때 딱 낙태죄가 폐지되었고 그래서 내가 운동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잖아요. 그게 너무 벅찼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으면서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내가 소모되는 게 느껴지니까 그 정치하는 엄마들도 사실 알잖아요. 운동은 나를 갈아서 하는 거라는 걸. 그래서 이걸 보고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를 요즘 운동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해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공유 있잖아요, 공유. 요즘 그러니까 82년생 부부 정도 되면 공유와 같은 모습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손은 드시고 뭐 X 드시네요. 제가 궁금했어요. 요즘에 여성은 59년생부터 07년생까지 이 모습에 공감이 됐는데 남편이 공유가 요즘은 궁금했습니다. 연애도 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어려운데요.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그 감독님이 그 영화 인터뷰하실 때 제가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가는 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수 있겠구나를 확인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눠주신 이야기가 감독님께서 전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1분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뭐 보통 이게 기억에 남는 게 사진이더라고요. 또 이 행사가 정의당에서 주관한 만큼 같이 사진을 꼭 남기고 싶은 저희 욕심이 있는데요. 그 어떤 포즈로 할까 제가 되게 고민을 했어요. 저희 막 다들 울고 했는데,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포즈가 하나가 있대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얘기하면은 어느 분들은 아시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포즈가 그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약간 귀엽대요. 그래서 되게 그럴듯하죠? 네. 저희 다 같이